촉촉한 봄비가 내리던 어느 일요일. 오나의 스포츠, 신수지 정다래가 누군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뒷모습이 듬직한 이 남자는 누굴까요? 최정만 씨 아니세요? 예, 맞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 잘나가는 꽃미남 씨름 스타 최정만 선수인데요. 이달 열린 고은 한식장사 씨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금강장사입니다. 씨름 선수 같지 않은 외모를 지니고 계시네요. 네, 꽃미남이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나이가 26이에요. 네. 친구네요. 네. 네. 한 살 차이는 뭐 친구죠? 말이니까. 친구니까 제가 편하게끔 씨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나의 스포츠 최정만 선수와 함께 씨름에 도전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씨름 전용 경기장. 마침 오전부터 굳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곳 경기도 씨름 동호회 회원들은 실내 씨름 경기장 덕분에 날씨,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씨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씨름 전용구장으로 진 데는 이렇게 실내로 진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경기도에는 유일하게 한 군데 있고요. 예, 무료입니다. 무료로 오셔서 몸만 오면 됩니다. 씨름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반바지, 타이즈만 있습니다. 그것도 없다 그러면 저희가 드려요. 전국의 씨름 동호회는 540여 개 팀, 회원 수는 2만 8천여 명인데요. 특히 경기도 씨름 동호회가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중엔 여자 회원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씨름 대회가 열리면 400여 명 정도가 참가하는데 아직은 소수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성분들이 씨름을 하시는 게 참 드문 일 같은데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씨름 관계자분이 엄마랑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씨름 하라 그래서 처음에 울었어요. 내가 무슨 씨름이냐고. 근데 지금까지 하니까 너무 재밌고 그렇게 하게 됐어. 구경을 갔는데 재밌어 보여서 아빠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언니들이 있으니까. 네. 언니들 때문에 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원래 여자 씨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커오면서 여자 씨름이 같이 생겼는데 남자만 하는 것보다는 여자랑 같이 이제 섞여서 하는 게 더 화기애애하고 더 이제 재밌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씨름이 이제 씨름에도 이제 발전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이제 우리 씨름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씨름의 체급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정해지나요? 80kg는 이제 태백급이라고 하고요. 남자 씨름에서 가장 체중이 적게 나가는 80kg 이하는 태백급. 최정만 선수가 뛰고 있는 90kg 이하는 금강급. 105kg 이하는 한라급. 그리고 105kg이 넘는 백두급. 이렇게 네 체급입니다. 선수들이 막 체급도 꾸기도 하나요? 제가 만약에 태백급을 뛰려고 하면 10kg를 빼고 나가야겠죠? 네. 네, 90kg 나가니까. 근데 제가 한라급으로 뛰려고 하면 지금은 뛸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체중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죠. 네. 가능하긴 한 거구나. 네. 여자는 그럼 체급은 어떻게 정해져? 여자 체급이 매화 그리고 국화 무궁화급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여자 씨름은 60kg 이하 매화, 그리고 70kg 이하 국화, 80kg 이하 무궁화 이렇게 세 체급입니다. 저는 매화급을... 아, 매화급이시고요? 네. 저는 국화요. 아, 국화급. 네. 두 숙녀의 몸무게가 이렇게 공개되네요. 자, 본격적으로 씨름 한번 배워볼까요? 네, 이 밭다리를 보여드릴 건데요.
바깥으로 다리를 걸어 상대를 넘어뜨리는 씨름의 가장 기본 기술입니다. 밧다리. 밧다리 기술은 제법 잘 따라하는데요. 잘하시는데요. 왼다리 가요. 중심 이동을 위해서 걸고 당기는 거예요. 안다리 기술 제대로 들어간 신수지. 아이고, 거의 삿바. 너무 열심히 했나요? 삿바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손을 내려서 잡아갖고 당기세요. 들은 대로 따라해보는데 어딘가 어설픕니다. 나는 내가 만들어서 하는 기분이야.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다리 당기는 거는. 아, 그래요? 그럼 다른 걸로 알려드릴까요? 네, 확실한 걸로 알려. 아, 확실한 거. 네. 이런 식으로. 와. 네. 키가 큰 정다리를 위한 덧거리 네. 기술인데요. 상대를 내리누르며 제압하는 거죠. 좀 괜찮지 않아요? 편하죠? 네, 편해요. 어, 신수지 분은 안다리. 안다리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안다리. 칭찬 한마디에 바로 안다리 기술 보여주는 신수지. 저희 어떤가요? 어, 엄청 못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습득을 잘 못하실 줄 알았는데 네.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리 기술, 안다리 되게 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덮는 기술, 이제 덧거리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어, 감사합니다. 기대해보면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근데 저희가 기술은 배웠는데 네. 반대로 공격 들었을 때 방어 태세가 없잖아요. 무조건 공격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방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할 거를 다 한 것 같은데 아. 사부님 실력을 직접 보고 저요? 보여줘! 보여줘! 아, 저, 그러면 한번 제가 한번 열심히 당겨보겠습니다. 아. 파이팅! 그런데 나오는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회원대 가운데 130kg으로 가장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기술도 뛰어난 선수입니다. 게임이 될까요? 90kg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인데 지면 안 되겠죠? 어, 이야, 자신 대결인 것 같은데. 자신 있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만 선수, 금강장사의 자존심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최정만 화이팅! 일어서! 오나의 스포츠의 응원 속에 경기 시작! 처음부터 다리싸움이 치열한데요. 자, 결국 안다리 기술로 최정만 선수의 승리! 한판 있음? 나 1분간 임실. 한판은 아쉬우니 한판 더! 자, 격렬한 몸싸움 끝에 이번엔 밧다리 기술로 최정만 선수의 승리! 어, 힘도 장난 아니시고 정말 기술도 저희 프로 못지않게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프로는 역시 틀립니다. 마음 넘긴 것 같은데 그때 딱 제가 실수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프로라 틀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 열심히 안 했는데? 밴드 올린 거 같은데? 진짜 열심히 안 했는데? 저는... 올리려고 찍었어. 제대로 했더니 다쳐서.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엄청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많이 좀 봐주신 것 같아요. 와, 끝나고 딱 악수하는 게 진짜 멋있었어요. 이게 씨름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 믿을만한 사부님이 있어서 우리도 네. 이제 잘 해야죠. 씨름의 묘미를 조금씩 배워가는 신수지와 정달에 과연 그녀들의 씨름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나의 스포츠 다음 이야기. 그녀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실력파들의 등장. 그리고 신수지와 정달의 모래판 위에서 벌어지는 자존심 대결.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